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 핫도그를 만들어 볼 건데 어떤 핫도그를 만들 것이냐? 바로 이 핫도그입니다. 네, 이 핫도그 원조는 찹쌀가루를 가지고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호떡 믹스로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먼저 주재료 호떡 믹스, 나무젓가락, 대왕소시지, 저는 모짜렐라 치즈 없어서 스트링 치즈로 할게요. 그 다음 빵가루, 그럼 요리 시작해볼까요? 네, 먼저 호떡 반죽을 해줄 거예요. 이게 핫도그 반죽이 되겠죠? 반죽 만드시는 법은 호떡 믹스 참고하시거나 제가 전에 만들었던 호떡 피자 만드는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러 번 해봤는데 초반에만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렇게 손으로 반죽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. 이렇게 반죽을 다 해주셨으면은 마르지 말라고 비닐로 잠깐 덮어놓을게요. 편의점에서나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왕 소시지를 준비했어요. 이 소시지 하나로 이제 두 개의 핫도그 분량이 나올 거예요. 일단 꼬치를 잘 빼주셔야 돼요. 슝. 소시지를 반절로 갈라주세요. 끝트리에 이제 문어 모양으로 칼집을 내줄 거예요. 이렇게 보통은 모짜렐라 치즈 들어가는데 시중에서 모짜렐라 치즈 블럭으로 된 게 구하기 힘들더라고요. 인터넷으로 시키지 않는 이상 저는 스트링 치즈로 대처할게요. 크기가 너무 크면은 반절로 잘라주세요. 칼집 낸 쪽이 밑으로 가야 돼요. 그래서 칼집 낸 쪽을 먼저 슉 해서 나무젓가락으로 꽂아주세요. 이 정도 꽂아주시고 위쪽에다가 이제 스트링치즈를 이렇게 저는 반절짜리 3개 할게요. 이거를 고정시켜주세요. 잘 안되니까 그냥 주먹으로 꽉 쥐어주시면은 이렇게 고정이 돼요. 아까 만들어준 호떡 반죽을 이렇게 펴주시고 핫도그를 올려주시는데 밑에 이제 문어 모양 소시지가 나와야 되잖아요. 다 감싸지 마시고 조금 남겨주신 다음에 감싸주세요. 짠! 이렇게요. 이렇게 만들어준 핫도그 위에 물을 살짝만 골고루 발라주세요. 빵가루를 고루 묻혀주실게요. 이제 튀겨줄게요. 튀길 때는 온도가 너무 높지 않게, 그리고 이 손잡이는 조심해 주셔야 돼요. 잘 모르겠으면 젓가락을 딱 넣었을 때 기포가 막 올라와요. 이때 튀기시면 됩니다. 오! 햄이 말렸어요. 보이세요? 이제 건질게요. 기름을 충분히 빼주시고 두 번째 핫도그도 완성이 됐습니다. 치즈요. 근데 카메라가 중간에 꺼져가지고
치즈가 다 묵어버렸어요. 근데 일단 저는 엄마 너무 많이 뿌렸나? 저는 케첩이랑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게 뒤에 보이세요? 이거 꽃무늬처럼 쫙 펼쳐진 거? 와 진짜 사먹는 핫도그랑 맛이 똑같아서 일단 한번 놀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놀랐어요. 근데 여러분 이거는 추천할게요. 왜냐면 밀가루 반죽 막 하고 집에서 하기 힘들어요. 그리고 제가 핫케이크 가루로도 핫도그를 만들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사먹는 핫도그랑 맛이 똑같아가지고 놀랐어요. 모짜렐라 치즈 쓰는 걸 추천해요. 스트링 치즈가 잘 안 늘어나더라고요. 그게 약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. 안녕!